111팩이 피부에 더안 좋을까요? 덴치마님께서. 와, 이것도 진짜, 와, 많이 여쭤보시는데. 111팩이 피부에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너무 많은 양의 화장품을 피부에 올려놓고 흡수되는 과정을 생략하고 너무 과도하게 영양분을 넣다 보면은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많은 유튜브에서도 111팩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케바케가 있어요. 너무 많은 영양감을 주다 보면 피부에 트러블이 나시는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피부의 흡수성을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그거는 사용 방법의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 111팩 좋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조금 더 가요. 111팩 저도 효과를 많이 받고 좋습니다. 단 111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미백 썼다가 내일은 콜라겐 썼다가 내일은 민감한 거 어성초 썼다가 다음은 뭐 어떠고 어떠고 계속 성분을 바꿔서 쓰실 거예요.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하나의 팩을 사면은 어떻게 돼요? 통에 10개가 들어가 있죠. 올리브영 세일 같은 거 가면은 10 플러스 1이 돼 있죠. 111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성분을 똑같은 거를 11을 쓰게 되겠죠. 자, 우리 피부의 재생 주기는 언제예요? 20일에서 25일 사이예요. 20일 동안 턴오버를 계속 하는 거죠. 피부한테 기억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20일에서 25일 사이에 111팩 똑같은 성분으로 계속 해보세요. 많이 주진 마시고, 피부에 적당량만. 피부가 개선이 돼요. 만약에 탄력을 쭉 쓰세요. 그럼 탄력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조금 텀을 두세요. 5일이나 이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미백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텀을 더딱 두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피부도, 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게 좋은 거, 스쿠알렌이랑 호호바 오일, 이런 성분들이 왜 좋으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 피부를. 호호바 오일이 우리 피지들 있잖아요. 화이트헤드하고 블랙헤드의 피지하고 그 분자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바르고 있었을 때 우리 피부를 속이는 거야. 피지들이, 어? 뭐야? 내가 안 나가도 되겠다. 내 친구가 저기 있네? 그럼 나 오늘 쉬어야지? 하고 얘네들이 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인 거예요. 만약에 20일 동안 꾸준히 111팩을 탄력을 꾸준히 썼다면은 우리 피부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탄력이 계속 들어와. 콜라겐 성분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아니면 엘라스틴 성분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얘네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팩을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저도 유튜브 뭐 뷰티 이런 거 거기에 나오는 말들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단편만 보면 안 된다고요. 111팩 너무 과도하게 성분을 우리 피부에 얹어주니까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뭐냐면은,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 팩은 제가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오늘부터 1일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오늘부터 1일로 좀 넣어줄까 해요. 펩타이드 성분을 제가 지금 두 박스 샀거든요.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썼었는데 턴오버를 한 거죠. 쓰고 나서 조금 텀을 두고 미백하고 콜라겐 성분으로 팩을 좀 갈아탔다가 다시 또 이걸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 피부에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강화, 생기있고 건강한 피부로 다스려준다고 하고요. 피부 보호, 수분 공급에 효과적인 성분들과 RH, 올리고펩타이드 1이 피부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거 썼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두통을 그때 쫙 썼었거든요. 피부가 땡글땡글해지는 거를 좀 느꼈어요. 좋은 경험으로 제가 아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두통을 샀습니다, 제가. 굉장히 에센스 제형이 아니고 완전하게 앰플 제형이에요. 악건성이신 분들 되게 좋고요. 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팩을 여러분들이 붙여보면 아시죠? 이렇게 사서 써보시면 아시죠? 뭔가 이렇게 되게 산뜻하잖아요. 팩을 붙여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상상하기에는, 그걸 떼어놓고 있으면 영양분들이 겉돌아가지고 막 광을 내게끔 하는 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은, 뭐야, 기수 씨가 추천했는데 이게 막 보습감이 그렇게 도드라지지가 않는데? 이거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야.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마스크팩을 잘못 쓰게 되면은 좁쌀여드름 이런 것들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썼던 거는 요번에 요거 다 끝냈어요. 닥터 블루엘 비타 브라이트 앰플 마스크인데, 저 이거 미백 데일리
때도 되게 좋아요. 엄청 산뜻하게 성분들이 막 겉돌지 않고 쫙 부착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침에 해도 손색이 없어요. 요번에 한통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좁쌀여드름이 나거나 얼굴이 조금 민감해, 그리고 피지가 너무 왕성해 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조금 많이 썼었어요. 이것도 지금 한통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메리킷 메디 셀 마스크. 이거는 진짜 강추해 드릴게요. 요세 개를 내가 어떤 효과를 받느냐. 요거는 제가 데일리로 썼을 때는 브라이트닝, 좀 하얗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한통다 쓰고 나서 그런 경험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피부가 되게 민감했을 때 요거 되게 좋아했고요.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 통을 썼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 안쪽에가 조금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각질층이 얇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저의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이는 정말 번들거리는 게 전혀 없는 아이예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아이들이 다 그래요. 팩을 해놓고 떼어냈는데 겉돌고 유분감이 위에서 겉돌아가지고 막 광이 나고 있다? 물론 악건성이신 분들한테 좋지만 일일이 팩을 권장하는 저로서는 팩을 되게 산뜻한 걸 많이 추천해드려요. 자, 이제 마스크팩을 한번 떼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흡수 한번 시켜볼게요. 쫌쫌해진 느낌. 근데 막 겉돌거나 하는 게 아니고 수분감이 안쪽으로 차오르면서 그러면서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그런 느낌. 한번 했는데도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전혀 번들거리지 않죠? 꼭 피부 예쁘게 되세요.